보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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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집이 지금 개판입니다. 강아지가 왔더니 보리랑 놀아주는 방법인데요. 가져가는 거. 가져가는 거. 앉아. 우리야 잘 살아. 아이고, 보리가 갔습니다. 집이 초토화가 됐어요. 띠리리. 지금 보리가 순대가 아닌데? 아니, 우리가 보리랑 시간을 좀 보내느라 집이 엉망이 됐어. 그리고 여기도 지금 다 닦아야 돼. 그치, 보리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저것도 하자. 저것도 빨자. 저기가 보리가 자꾸 올라가 있어. 출근을 했습니다. 정확하게는 출근하기 전이고, 최근에 제가 회사에 멘토가 생겼어요. 멘토님과 발표 연습하는 시간을 2주에 한 번씩 갖고 있거든요. 저희 멘토님이 다른 팀에 좀 높으신 분이에요. 어떡하다 그렇게 매칭이 돼가지고. 근데 오히려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또래가 멘토로 배치가 되면 긴장도 안 될 수도 있고 좀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가고 싶어 하는 커리어를 밟다가 이 회사에 딱 오신 분이라 너무너무 저희 커리어 볼에도 잘 맞는 분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분이랑 이렇게 피드백 받는 것도 되게 퀄리티가 좋고 그래서 너무너무 이게 좋은 길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맡게 될 그 발표를 연습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그동안 피드백을 받아왔고 이제 오늘은 조금 피드백을 받은 걸 가지고 좀 나은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긴장도 되고. 여긴데 너무너무 이쁘죠? 비둘기 들어와도 아무도 놀라지 않은 위치. 자기 집 뭐야, 저기 뒤에도 있네 비둘기. 자기네 집이야. 냄새. 갈비 냄새. 그지? 갈비 냄새 좀 더 가게. 캐러멜 아이스크림 냄새가. 갈비 냄새 난다. 누가 갈비? 소갈비를 많이 좋아. 딱
그 냄새인데 누가 맛있는 거 어, 여기 햄버거 와일드 냄새인데? 그렇네, 여긴 또 냄새가 다르네. 딱 그 버퍼도 와일드 있는 냄새 아니야? 아, 그래? 다들 맛있는 거 먹네? 이거는 유튜브에 지난 로션이 아니라 오늘 일 많았다 이슈. 그리고 이거 언제 배웠는지 알아? 대학교 저희 중학교 때 짜장면 시켜 먹으면서 한 거잖아. 한국에서는 중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공부만 하잖아. 그래서 딱 대학교 1학년 때 들어가잖아. 그러면 이제 동기 오빠들이 알려줘. 땡큐 바디. 어, 깜짝.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동기 오빠들이 치러 가자 하면 그때 배우는 거야. 근데 이제 못 치미씨. 어머. 아, 머리야. 잘 치는데? 뭘 잘 쳐? 자기, 자기는 언제 배웠어? 나? 응. 중학교 1학년 오토바이 타고. 누가 봐도 그렇게 안 생김. 오토바이 타가지고. 짜증이 대단하고. 아, 좀 놀았어? 봤어? 어, 안 들어갔다. 내 건데, 이거. 허리 허리 다친다. 오빠분에 담을 때는 막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 근데 막상 오니까 많네. 호박즙. 이게 무겁네. 30개 들어있는 호박즙. 문 호일 호박즙. 맨날 이거 시킬 때 막 건강식만 시키잖아. 그래서 이번에도 울타리 몰에서 보내주신다고 했을 때 건강식으로만 좀 선택을 했어. 아이스팩, 이렇게 아이스팩을 잘 해주시네. 대박. 김치, 김치류를 하나 시켰고요. 운동 끝났습니다. 운동 끝났는데 남편이 데리러 왔어요. 저 왔어요. 우리 커플로. 어, 포켓볼 간다고. 아? 포켓볼 안 돼. 운동 끝. 어떻게 데리러 왔어? 여기 쉑쉑 있다. 어, 여기 쉑쉑도 있어. 안 돼. 튀어왔지. 튀어왔어? 어, 근데 맛있어. 안 돼. 건강하게 먹어야 돼. 건강. 어, 오늘 앉았다 일어났다 혼자 보는데. 어, 많이 했어? 잠들이 안 좋은 게 느껴지네. 자기가? 안 돼, 그러면. 어, 여기 파마스 마켓 있어. 주말에는 짝대. 어, 뭐야. 토마토 되게 싸다. 헐. 토마토 여기서 사 먹어야겠다. 그니까, 이거 하나에 1.99야. 금이는 막 4불인데, 지금. 그니까. 내 편 사놨어? 안 된다니까? 왜 안 되는 게 많아? 응? 안 되는 게 많아. 건강하게 먹어야 돼, 건강. 나도 바르네 여기. 와, 쉽지가 않다. 여기는 피트센터. 그러네. 너 한 조각만 먹을까? 진짜 너무 좋다고. 오늘 저녁은 이 해담음에서 나온 전복톱밥을 해먹을 거예요. 울타리몰 후기를 보니까 여기 이게 되게 인기가 많더라고요. 아니 저희 맞벌이 부부잖아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같이 살기 시작했을 때 저녁 해먹고 점심 해먹고 이런 걸로 되게 다툼이 조금 있었어요. 왜냐면 남편이 출퇴근 거리가 1시간 거리고 저는 출퇴근을 안 할 때도 있고 출근을 해도 한 30분 정도 걸리고 해가지고 알게 모르게 이제 집안 모든 집안일이 다 제 책임이 되는 거예요. 제가 다 맡
왔다고 이 집안일을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몸이 안 좋아지고 그래서 몇 달을 계속 알아 누웠어요 둘 다. 밥도 잘 못 챙겨 먹고.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왜냐면 저희는 일을 하는 대로, 그러니까 시간이 곧 연봉이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저도 이제 제 커리어에 시간을 많이 투자할수록 연봉이 계속 상승이 되는 직업이고 저희 남편도 똑같고 그러다 보니까 아 이렇게 살면 너무 효율이 안 맞다. 그래서 그냥 돈을 쓰더라도 한식 관련된 음식들은 완제품을 다 시켜 먹고 있어요. 울타리몰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 울타리몰에서는 진짜 어텐틱한 정말 전통 그냥 한국 음식을 많이 팔거든요. 그리고 울타리몰이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저 배송을 놓고 하루 만에 배송이 왔어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미국 전역에 원데이 배송이 가능한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와이, 알래스카 뭐 이런 도시들도 다 포함해서 미국 전역에 원데이 배송이 가능하니까 그 점이 진짜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솔직히 이런 게 미국에는 많이 없단 말이죠. 이런 서비스가. 그럼 지금 11월 31일까지 제니 쿠폰을 쓰시면 울타리몰에서 15% 할인을 받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저희처럼 이렇게 맛벌이시고 잘 챙겨 먹고 싶고 이러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한번 15% 할인 받아서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전복톱밥을 해먹을 건데요. 근데 제가 이런 거 시켜도 해먹는 방법을 잘 몰라요. 왜냐면 회사 생활에만 관심이 많았지 이런 거에 관심을 갖기가 어렵잖아요. 다 어떻게 해먹는지 모른단 말이죠. 근데 제가 울타리몰을 사용하면서 좋았던 점은 뭐냐면요. 울타리몰 앱이 있어요. 여기 딱 들어가면 이렇게 고개 후기가 남겨져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기능이 너무 좋은 것 같더라고요. 리뷰를 남겨주셨어요. 한국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먹으면 맛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이걸 그대로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전복이 말라 비틀어진다. 그래서 물을 조금 부어서 돌리면 된다. 그러면 맛있게 먹을 수 있다. 이런 거예요. 리뷰 보면서 있어가지고 그런 점이 좋더라고요. 울타리몰 앱을 쓰면 좋은 게 뭐냐면 울타리몰 앱을 통해서 할인 알람이 와요. 그래서 어떤 게 할인된다. 마켓에 할인 전단지 같은 거 보고 아 이번 주는 뭐가 할인이다 막 이런 걸 체크 해가지고 사잖아요. 할인된 상품을. 그거를 이제 울타리몰 앱에서 할인을 가장 먼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앱 다운로드 시 팝업을 통해서 안내되는 앱 유저 10% 추가 할인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있어요. 전복솥밥이 완성됐습니다. 여기에 전복솥밥에 전복 들어가 있고 은행 들어가 있고 이렇게 또 까만 거는 토시래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엄청 영양가 있는 음식이에요. 다른 분들이 간장이랑 참기름이랑 넣어서 먹었대. 근데 우리 참기름 없어. 참기름 사놔야겠어. 나 은행을 한 5년 만에 먹은 거 같아. 자기는 어때? 자기 한 10년 만에 먹어본 거 아니야? 은행 나 되게 좋아했는데 은행 먹어야겠다. 이거 사가지고 나한텐 양이 딱일 것 같은데 자기한텐 좀 모자랄 수도 있을 것 같아. 응. 그치? 응. 뭐 사실 미국 살면서 은행 넣고 밥 할 일이 없거든요. 그치? 시중에서 파는 전복 갓 구워서 먹는 맛이에요. 난 오히려 이 전복은 솔직히 기대 안 했거든? 근데 맛있어. 응. 진짜 그냥 파는 전복 같아. 응. 요즘에 이렇게 잘 나온다니까? 역시 한국은 응. 미식가의 나라야. 맞아. 미식의 나라야. 응. 아 그러네. 그거 먹어야 돼. 남편이랑 같이 살고 저희 처음 사는 거니까 같이 살고 되게 놀랬던 게 뭔지 알아? 혼자 살 때는 양이 조그마하니까 아 이거 해놓으면 한 3-4일은 먹겠다 이렇게 해서 해놓잖아요? 그날 바로 끝나. 그러니까 제가 밥하고 준비하다가 골병이 나버린 거예요. 하루마다 다 계속 새로운 음식을 해야 돼. 너무 잘 먹어가지고. 굿모닝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아침에 디톡스 주스를 만들어 먹거든요. 그린 주스라고 하는 건데 지금 얼굴을 보면 아시겠지만 막 이렇게 아침마다 이렇게 붓기가 있어요. 제가 요즘에 그리고 제가 여행을 갔다 왔는데 여행에서 밥을 먹고 붓기가 이렇게 쪄가지고 그게 빠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심각함을 느끼고 제가 디톡스를 검색을 해가지고 이제 디톡스 주스를 만들어 먹기 시작했거든요. 저희 남편이랑 저랑 같이 먹기 시작했는데 속도 진짜 편하고 그리고 하루 했는데 1kg가 빠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뭐 살이 빠졌다기보다는 그냥 붓기가 빠졌다던가 아니면 몸속에 있는 막 독소가 배출된 느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침마다 이제 만들어 먹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오늘 조금 맛있게 만들 예정입니다. 이렇게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이 디톡스 주스에 진짜 환장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에 디톡스 주스 이렇게 한번 쳐도 진짜 레시피가 많이 나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씩 좀 야채 손질을 해놨거든요. 첫 번째 재료는 케일입니다. 아침에 이렇게 초록초록한 거 만지면서 시작하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이 디톡스 주스를 몸을 리스타팅 한다, 그러니까 재생 버튼을 누른다 하는 개념으로 마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진짜 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잘 갈려야 되니까 좀 이렇게 뜯어가지고 넣으면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밑에 샐러리를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이 정도. 진짜 웃긴 게 처음에는 레시피대로 따라했더니 야채 양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걸 어떻게 다 먹어? 근데 갈면 진짜 얼마 안 되더라고요. 로메인이 들어가요.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 레몬. 사과를 넣어주는 거는 다음은 코코넛 워터예요. 수풀 향이 너무 좋아요. 기분하세요? 솔직히 오렌지 주스처럼 와 맛있다 이런 건 없는데, 먹을 때 풀냄새가 나고 와 진짜 나 몸에 좋은 거 넣고 있구나. 로그인을 하고 일을 시작해볼까요? 오늘 좀 오늘 그래도 할 일이 조금 많아가지고. 아, 여러분은 저 재택근무 하는 거 되게 오랜만에 보시겠어요. 맞죠? 재택근무랑 오피스랑 들락날락 하면서 잘 지내고 있었어요. 간식은 짜잔, 옷이 쑥개떡입니다. 음료는 요 호박 시켜 먹을 거예요. 이렇게 너무 많이 자기 거 안 남겨줬다고 난리 나는 거 아니에요? 약간 이거는 떡 먹고 싶으신데 진짜 건강한 떡 먹고 싶다 그럴 때 진짜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떡 같아요. 숯향이 엄청 나고 먹으면서도 길티가 안 느껴져요. 쑥개떡이 진짜 안 달고 완전 쑥맛 그대로니까 거기다가 호박 식혜랑 같이 먹으면 고소하고 달달한 조합? 너무 맛있는데 설탕이 들어간 느낌. 근데 솔직히 식혜는 달달해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저 퇴근하고 집에 왔어요. 퇴근하고 운동하고 딱 집에 오면 저녁 먹을 시간 되거든요. 아니 어떤 분이 저 얼굴이 막 두 배가 됐다고 막 그렇게 댓글 남겨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영상을 보면 진짜 얼굴이 두 배예요. 근데 오늘은 남편이 몸이 좀 안 좋다 그래가지고 울타리몰에서 받은 새우죽을 먹으려고요. 해담원에서 나오는 새우죽이에요. 저는 이런 음식 해먹을 때 뒤에 꼭 주의사항을 읽거든요. 우리 좀 용기에 뚜껑이 압력에게 개봉될 수 있으나 안심하고 이렇게 꽝꽝 올려서 와서 전자레인지에 데펴 먹으면 되는 것 같아. 그러면 삼겹살도 해줄게. 삼겹살 구울 거라서 돌산 간물김치도 같이 먹어볼게. 좀 담아놔야지. 돌산 간물김치. 근데 이게 그냥 물김치보다는 살짝 건강한 맛나. 그말다 나물 맛, 그치? 맛있다. 나 이런 거 한국적인 거 되게 먹은 지 오래됐잖아 우리. 감물김치. 맛있겠다. 그거 느낌일 것 같아. 명이나물. 같이 먹으니까 맛있네. 이렇게 명이나물처럼 삼겹살에 싸 먹으니까 느끼하지도 않고 맛있어요. 맛있다. 건강한 맛이에요. 신기하다. 이렇게 재료에 따라서도 맛이 진짜 달라지는구나. 짜잔, 새우죽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냥 만들어지 그 파는 죽 같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새우가 통으로 들어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먹으면서도 식감이 좋은 것 같아요. 어때? 아픈 거 괜찮아?
맛있다. 배달시켜서 먹는 죽 같아요. 신기하다. 이거 많이 쟁겨놔서 우리 아플 때마다 하나씩 꺼내먹으면 좋겠다. 이꼬집에서 고양이 맛이야? 옛날 동네 생각나. 한입 딱 먹자마자 어? 중우야나 광우야. 나는 근데 이 조합이 좋다. 삼겹살이랑 간물김치 요 조합이 나는 저는 베스트인 것 같아 오늘. 그 라인인데요. 저희가 카드가 있어서 그냥 한번 들어가 보려고 기다렸어요. 와, 안에 엄청 핫하게 되어 있다. 네, 블루투스에 들어. 장 안쪽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먹거리가 팔아요. 그래가지고 치즈버거랑 스몰 프라이스 시켰어요. 이거 스몰이야. 스몰이 아닌데. 라지는 얼마나 큰 거야? 맞지? 비싸지만 프라인 거. 아 근데 진짜 맛있다. 미국 와서 먹은 버거 중에 왜 이렇게 맛있어 이거? 일상 가볍긴 한다. 완전 합격. 여러분 미국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진짜 피지컬 좋고 운동 잘하는 애들은 다 미식축구로 다 빠진다. 미식축구 빠지고 농구 빠지고 야구 빠지고 그 끝에 테니스가 있어요. 테니스가 맨 마지막이야. 왜냐면 너무 1등 되기가 어려워서. 그럼 미식축구는 팀이 우승하면 어쨌든 자기도 1등이 되잖아. 아 여기는 혼자 개인 기량이야? 그래서 테니스 스타가 잘 나오지가 않아. 왜냐면 그 정도 기량이 있는 친구들은 다른 스포츠에서도 잘할 수 있으니까 굳이 테니스로 안 와.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잘해서 이길 수 있는 그 종목으로 안 온대. 그래서 지금 몇 년째 스타가 안 나오고 있어. 그래서 조코비치 나한테 계속 그렇게 몇십 년 한 거야. 사실 되게 좋았어. 우리 그 티켓 그게 들어갈 수 있는 거구나. 지금 이렇게 두 명이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랭킹이 상당히 많이 차이나는 선수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플레이만 보고는 지금 연습 게임이라서 누가 랭킹이 높은지 많은지 잘 모르겠는데 플레이 하는 것만 봐서는 이 선수가 파블로 선수가 훨씬 더 잘하는데 랭킹으로 봤을 때는 여기 카를로스 선수가 랭킹 3이라는 거. 이 연습 게임에서는 막 그렇게 무리하면서 하지 않는 것 같아. 지금 파블로가 훨씬 많이 이겼어. 와. 오. 진짜 돌고동 끝에 1층까지 내려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까이서 볼 수가 있어요. 게임하는 걸 이렇게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되게 비싸구나. 자리가 선수들 표정까지 다 보이네. 비싸. 근데 여러분 여기 있다가 타 죽을 것 같아. 너무 더워가지고 오래 못 앉아있겠다. 이거 진짜 경기 때 어떻게 앉아있는 거야? 다들 우산 쓰고 있나? 어떻게 앉아있어? 모자 쓰고 있어. 아 모자 쓰고? 너무 더운데? 미쳤다. 구워버릴 것 같아. 그래서 좀만 경기 보고 가려고. 아 너무 더워. 이제 나와서 또 부스를 놀러 다닐 거예요. 와 근데 너무 더워. 뻑뻑했다 그래도 와 사람 진짜 많다. 지금 나오니까 사람 더 많아졌어. 너무 이쁘다. 봐봐. 야, 이쁘다. 이거 쓰고 테니스 쳐줘.
그러니까 다 너무 비싸. 차는 살 수 있는데. 아니야 여기 할인을 일절 안 하니까. 쟤는 US 오픈 기념으로. 그치. 귀엽다. 와, 저 티셔츠 가격봐. 미쳤네. 아니, 피투바리 하나에 56불이야. 와. 헐, 저거 맨 위에 있는 거 128불. 왜? 몰라. 왜? 와, 너무 비싸. 아, 샀어? 엄청 큰 공이네. 어, 무겁다. 얼만데? 50불. 50분?